적용하기 전에는 딱딱한 그림자들이 이제 부드럽게 보이시는 걸,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. 그걸 소프트 섀도우라고 해요. 그래서 실제로 광원을 위에서 나온 광원을 보시면 하나의 광원이 아니고 넓은 광원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 그림자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진하고 바깥으로 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소프트 섀도우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. 가운데 보시는 이제 반사되는 물건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 박스 바깥에 있는 검은색 천 같은 것도 보이시죠?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래픽에서는 화면 바깥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박스 바깥에 있는 것도 반사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.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으로 계산이 돼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.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. 다른 오브젝트를 지금 넣어놨는데요. 이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각도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. 가운데 있는 토끼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녹색,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붉은색이 다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물체를 이동해도 이동하는 거에 맞게끔 다 반영이 되고요. 토끼 왼쪽을 보시면 그 곡선에 따라서 녹색 공이 어떻게 다 반영이 됐는지, 반사가 됐는지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투명도가 있는지, 반사 정도 물질의 특성을 바꿔서 반사 정도를 다 바꿀 수가 있고요. 레이트레이싱은 얼마나 빛을 흡수하는지, 얼마나 반사하는지, 뭐 산란한지 이런 걸다 계산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은 이제 공 케이스인데요. 왼쪽에 갔을 때, 오른쪽에 갔을 때 이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게 뭐잘 정확하게 그림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를 하나만 샘플링을 해서 반사되는 빛이, 그러니까 벽에서도 반사가 되는데요. 전역 조명이라고 제가 부릅니다. 그 전역 조명이 잘 적용되지 않은 경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레이를 더 많이 추가하면 연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와 같이 좀더 정확하게 반사돼서 빛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광원을 그 천장이 아닌 이렇게 움직이는 광원을 만들었을 때도 전역 조명이 적용을 하고요. 이 조명에 따라서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라이트를 가지고 이런 방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빛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흰색 벽을 좀더 밝게 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빨간색, 녹색 벽에 따라서 반사가 여러 번 되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왼쪽 그 공을 보시면 거기에도 반사가 돼서 이 조명이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 모든 레이가 다 물리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. 가운데 이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굴절, 그 유리병이 아주 깨끗한 이렇게 완전 투명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유리병인데요.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위에 보시면 미러볼이 있는데요. 미러볼을 자세히 보시면 그 녹색 벽, 빨간색 벽에 따라서 미러볼 자체도 보이시고요. 그 조명이 주변에 있는데요. 그 조명이 미러볼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사방에 전달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 위에도 미러볼 빛이 보이시고요. 테이블 밑으로는 또 가지 않죠. 움직이는 반사 효과를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So you can see this is the Cornell box demo, right? It's a relatively common, okay, it's a